고속도로 주변에는 웬만한 건물보다 큰 초대형 광고판이 많습니다. 눈에 띄기 위해서 조명도 강하게 비추는 통에 운전자도 인근 주민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대부분이 불법 광고물이기도 해서 뭐 없애기 어렵지 않겠다 싶지만 광고업자는 벌금을 내고서라도 광고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쉽사리 이해가 안 되죠. 차순우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곳곳에 보이는 초대형 광고판. 크기도 내용도 제각각이지만 빠르게 달리는 차에서도 잘 보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광고판은 농지 가운데 4층 건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크기도 크고 조명도 밝다 보니 야간에도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판은 도로에서 너무 가까워 안전운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광고판 불빛에 인근 농민은 농사 피해까지 주장할 정도. 이 때문에 최근 광고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허가를 취소했어요. 업체가 건물 외벽에 자사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을 빼면 고속도로 광고판은 행정안전부만이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고속도로에서 200m 거리를 두고 쓰러져도 도로나 민가 등을 덮치지 않을 높이에 288제곱미터 규격 광고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면 불법 광고판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도로 근처에 마구 설치합니다. 심지어 지자체마저 불법 광고판을 설치하는 상황. 광고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만 이제 법은 위반 상태니까 이제 정리도 하려고 하는. 고속도로 주변 광고판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서울요금소에서 안성까지 55km 구간에만 불법 광고물은 28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불법 광고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지자체는 불법 광고판 업자에게 철거를 명령할 수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벌금은 500만 원뿐이고 그나마 1년에 두 번만 내면 됩니다. 반면 불법 광고판 수익은 한 달에 1천만 원이 넘다 보니 그냥 벌금을 내고 운영하는 겁니다. 월 광고비는 비싸고 처벌 금액은 싸고 한 달치만 받아도 1년치 내고도 남아요. 일단 한 번 설치되면 쉽게 없앨 수 없어 정부와 지자체도 골치인 상황. 불법 광고판 피해가 계속되지만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습니다. 현장 추적 차순우입니다.